지금 두바이를 떠나기 전입니다. 이제 곧 비행기를 타러 갈 거예요. 태벽이랑 콩순이 언니랑 안 친해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여기 와서 되게 친해져서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따 제가 면세점에서 뭘 구매를 했는지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면세점을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전 인터넷 면세점을 아주 똑똑히 이용을 했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저희 비즈니스 석에 탔습니다. 되게 좋네요. 저 사실 처음 봤거든요. 오늘의 패션 포인트는 그냥 화이트로 되게 깔끔하게 입었고 메이크업도 너무 세게 하지 않았어요. 입술에 포인트를 준 메이크업입니다. 두바이 가는데 11시간이나 걸린대요. 면세점에서 산 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이렇게 작을지 몰랐어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스타 파우더를 소개했는데 저도 다이아몬드 파우더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다이아몬드 파우더 11호는 다른 블로거가 자기 인생 립템이라고 해서 저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구입한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디디에 두고 반지를 구입을 했어요. 지금 패키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완전 예뻐. 이제 저는 푹 자야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거의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그냥 조금 놀다가 이제 자려고요. 뷔페식으로 음식이 되어 있어요. 비즈니스 클래스에 타면 이렇게 주나봐요. 첫 번째 저녁 식사가 나왔습니다. 새벽 1시인데 저녁 식사를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진짜 두바이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새벽샵입니다. 제가 속눈썹을 못 붙여서 새벽이가 손수 민가드님 선물인데 얼마 정도인가요? 손수가 한 가닥에 한 20만 원 정도면 될까요? 지금은 이렇게 재벌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밋밋한 눈을 변신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짜잔! 이쪽 한쪽만 붙었습니다. 어때요? 민가드님 선물이 나머지 한쪽도 이거 정보도 아이돌래쉬 12번 드레스업입니다. 요거예요. 이거는 조금 비싼 6,000원짜리인데 제가 방금 3,000원짜리 붙여봤는데 이게 훨씬 더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속상 커플이신 분들은 이거 되게 잘 어울릴 것 8mm, 같아요. 8mm. 새벽 씨는 뭘 발랐습니까? 저는 이거 저도 자연스러운 걸로 했어요. 저희는 이제 자유 시간이라서 두바이몰로 쇼핑하러 갈 거예요. 네. 쇼핑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두바이몰에 있는 가장 큰 쇼핑몰에 왔어요. 언니 맞아요? 두바이몰! 그래서 뭐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면세점에서 구입을 해서 근데 한국에 없는 브랜드가 되게 많다고 해서 보려고 하고 세포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포라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보러 갈까요? 지금 엄청 큰 세포라에 왔습니다. 이게 뭐지? 약간 프라이머인데 컬러가 있는 건가? 모르겠어. 오리지널 안티에이징 미노신? 에덴? 모르겠다. 아덴? 먹어봐요. 뭘 안에 이런 수족관이 있어요. 진짜 신기하죠? 이제 촬영 슛 들어가기 전입니다. 지금 쌍둥이 빌딩? 여기에 와 있어요. 저희 밥 저기 2층에서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짠! 거의 랜드마크 엄청 높은 건물에 이렇게 예쁜 빔과 조명을 싸서 관광객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너무 열심히 찍고 있어요. 우리 뷰티 블로그님들은 아주 뷰티 블로그님들답게 설명을 아주 잘해요.
짠.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프로포즈 받고 싶어 용.